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장악한 아브넬이 충동적인 욕망에 따라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에 이어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대적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본문 속 아브넬의 고백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에는 자신의 유성과 또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심지어 결정투성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드는 권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섭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까지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던 아브넬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넬의 영역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왕으로 임명된 이스보셋은 단순히 허수아비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죽은 왕이 남긴 후궁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잡무술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이처럼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도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쟁취하려고 하는 야망과 그에 따른 위선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선을 이스보셋에게로 돌리면 우리는 아브넬의 범죄에 맞서 싸울 힘도 권력도 부족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으로 세워졌다 한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권력을 장악하려 해도 우리가 권위와 능력을 붙잡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본문의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던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스보셋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원래 의도대로 정치적인 탐욕에 뿌리를 두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브넬의 반역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 아래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낙심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 이상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혼란스럽고 결점 많아 보이던 아브넬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결국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굴복시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위선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보이지 않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역사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점 있는 개인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게 하시고 또 행여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린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분별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